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뭘 의미하냐? 여기 어떤 이 기체가 있어요. 이 기체, 다양한 기체 그냥 하나의 거인처럼 표시해 놨는데 얘들 뭉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되면 이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? 바뀐다는 거예요. 선생님 여기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한 거, 내부 에너지는 온도라고 그랬잖아. 온도.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뭐 변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? 이 압력 같은 게뭐 증가해가지고 얘를 두드려가지고 밀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? 추가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 이 얘기예요. 즉 무슨 얘기냐? 잘 봐봐요.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열 출입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얘가 그 열의 그 에너지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이 온도를 변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에너지 일부가 어떻게 된다? 일을 한다. 여기서 PV가 1이잖아. 요게. 그래서 이걸 P 델타 V라고 쓰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1이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. 여기서부터 아 이거 등적과정, 등온과정, 등화과정, 단열과정에서 뭐 이것들 외우고 무슨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면 뭐 등압 등아다 필요 없어.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. 자 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잖아. 이거 뭐냐면 먹은 거예요. 에너지 먹은 거야. 그럼 이건 뭐야? 일한 거예요. 일한 거. 쉽게 말하면 운동한 거야. 운동. 어? 오늘따라 글씨가 뭐 이래? 아, 우는. 아, 자, 못 살겠습니다. 예, 글씨를 이렇게 못 쓰나요? 자, 일한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운동한 거예요. 그럼 나머지 요거 온도 이게 뭐냐면 내보내는 게 뭐냐면 살찌는 거야. 이게 보존된다는 거지. 먹은 거에서 잘 보세요. 먹은 거에서 운동한 만큼 뺀 만큼 살찐다 이 얘기야.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? 100 칼로리, 100kcal 먹었어. 예를 들어서 100을 먹었어. 근데 운동을 내가 30 정도 했어. 나머지 70 살로 가지. 아, 이 얘기라니까. 이게 무슨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무슨 법칙이야. 이게 너무 당연한 거를. 똑같이 100 먹었어. 이번에 운동을 60 했네? 그럼 살 얼마죠? 40이잖아. 여러분, 이거 어렵습니까? 이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프 가지고 외우는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거의 민낯이 뭔지 아세요? 이러한 상황들, 먹고 살찌고 무슨 살 빼고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의 극단적인 네 가지 형태가 바로 요거예요. 이게 열역학 과정의 민낯이라고. 대단한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여기에 목숨 걸죠? 다 외워가지고 그래프 아니에요. 선생님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걸 한번 잠깐, 옆에 있는 걸 한번 보게 되면, 이 부호를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놓은 거 살펴볼게요. 자, 보세요. 우선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그거에 대한 반대 사항은 반대 부호로 생각하면 되니까, 우리가 플러스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플러스. 먹은 걸 플러스로 잡아요. 그 다음에 살찌는 걸 플러스로 잡아요. 살쪘다는 얘기는 온도 올라가는 겁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는 거 있죠? 운동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, 운동하는 거예요. 밀려 들어가는 건 운동하는 게 아니지.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을 플러스로 잡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물리2에서는 요 녀석을 갖다가 요렇게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, 값을 직접 구하라는 게 있어서 보세요. 이거 뭐예요? 열량. 에너지죠. 내부 에너지. 에너지죠. 이거 일이죠. 그쵸? 에너지죠. 모두 에너지 형태란 말이야.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 형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. 한번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우선은 요 내부 에너지를 살펴볼게요. 요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? 그렇지. 지금 우선은 얘네들의 평균 온 나대는 애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3000을 나대고 있죠. 거기에다가 얘 뭐라 그랬어? 에너지니까 어떻게? 우리 여기 보면 이 상태 상태 방정식에서 1은 PV를 쓸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게 1 에너지니까 1 PV를 쓸수 있고 당연히 여기도 뭐야? PV니까 PV를 쓸수 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얼마? 5PV라고 쓸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똑같은 게 그래서 여기 이제 Q 이 에너지 양을 또 여기서 Q를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PV라는 걸 우리가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? NRT잖아요. 그래서 NRT로 쓸수 있고 여기 있는 PV도 어떻게 돼? NRT로 쓸수 있기 때문에 2분의 5 NRT로 쓸수 있다. 이게 대단한 새로운 식이 아니라고요. 이게 우리 교재 이제 56쪽에 보게 되면 뭐 등압 변화일 때 AB 과정에서 막 이런 거 나오죠? 그냥 그때그때 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야. 얘도 에너지가 에너지를 PV로 나타낼래, NRT로 나타낼래, 온도로 나타낼래, 이 얘기거든요. 되겠죠?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까지 해가지고, 우리 열역학에서 중요한 네 가지의 관계들 다 유도해냈어요.
이 녀석들은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.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괴롭습니다. 괴로울 정도로.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.